지나기라는 거. 학부 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운데이션에서 학부 진학에 하실 진학을 하실 때 이제 오퍼를 주는데 컨디션 오퍼를 주죠.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너가 뭐 지금은 11점 이상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2학기 성적 서머티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적에 반영되는 성적이 11점 이상이 나오시면 뭐 지원하시는 학과 아마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국제관계학 생각하시면 그 원서 기간이 있어요. 이메일을 제가 그러니까 뭐 나는 어떤 과 지원하고 싶다 이 이메일 보내는데 빨리 보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. 왜냐면 국제관계학 인원수가 워낙 뭐 300몇 명 이렇게 많아가지고 저희 때도 국제관계학 신청한 친구들은 우선 원서를 빨리 좀 제출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서 네, 그건 좀 유의하셔서 지원하실 때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복수전공 할지 뭐 싱글 언어 아까 원장님 설명하셨던 대로 싱글 언어로 할지 아니면 뭐 조인트 언어로 할지를 이때 이미 정했고요. 그래서 지원할 때 심리학과 국제관계학 이렇게 이렇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왜냐면 명시를 안 하시면 대부분 싱글 언어이기 때문에 뭐 국제관계학 그 다음에 그 제시하는 과목을 그냥 같이 듣는 과목으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sychology 이렇게 하면 복수 전공이구나 하는데 그냥 그렇게 써서 내시면 그냥 아 뭐 맨 처음에 쓴 거를 전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명시 잘 해주셔야 되고 뭐 저 때는 14점 이상이었는데 이제 잉글랜드에서 파운데이션을 할 경우에 뭐 11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너무 좀 빡세다 이래가지고 올해부터 11점으로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11점 이상 받으시면 아마 재학 가능하실 거예요. 네, 그래요. 지금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그 아까 그 지원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1월 15일 전에 하라는 거예요? 아니면 그 이후에도 괜찮아요? 1월 15일이 유카스 마감일이거든요? 그 학교에서 이메일 와요. 지금 그거를 내는 그거다, 시점이다. 그러면 이제 그 파운데이션에도 튜터를 배정을 받으니까 그 튜터랑 이제 나 이러이러한 과목 지원하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떠냐? 왜냐면 그 튜터가 이제 제 성적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좀 상담을 좀 해주거든요. 그래서 상담해보고 뭐 이거 괜찮을 것 같다, 너 이제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이제 바로 넣으시는 게 좋아요. 빨리. 예. 왜냐면 인기 과목이 또 있으니까. 그렇죠. 일단은 네네.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파운데이션을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. 그 다음에 학부를 진학할 때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컨디셔널 오퍼, 그 다음에 개런티드 오퍼, 혹시 입학 보장 뭐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시고 앞으로 들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입학하는 순간 대학은 이미 조건부 오퍼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전공만 선택을 하고 그 전공을 선택을 하고 나서 파운데이션 성적만 맞추면 아까 얘기 전에는 14점이었는데 지금은 11점, 20점 만점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만 맺으면 보장이 되는 거예요. 사실 이해는 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, 파운데이션 하는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점수만 맞으면 일단 보장을 해줘요.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시작을 하고 그 파운데이션 뽑았을 때 이 인원을 원하는 전공으로 100% 입학을 시켜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고 파운데이션을 학생들 뽑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원했는데 이 전공을 내가 가지 못한다 뭐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. 이 친구보다 난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. 단지 이제 11점 이하로 되면 입학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하지만 여기는 진학률이 뭐 90%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전에는 100%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진학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교로 가실 수 있고요.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에 남아있어요. 다음 페이지 볼게요. 여기는 좀 복잡하네요. 이거는 이제 제가 학부생이 됐을 때 국제관계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잠깐 써놓은 건데 파운데이션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제가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기도 네. 하는데 국제관계학에 대해서 사실 워낙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걸 가르치고 사실은 그죠?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하고요. 그래서 대략 좀 포인트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
우선 파운데이션은 제가 뭐 말씀드렸으니까 1학년으로 넘어가서 보면 1학년 때는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많이 겹쳐 1학년 1학기 특히 그래서 이제 큰 컨셉들을 배우는 거죠. 정치 외교학에서 가장 뭐 필요한 컨셉 이런 거 뭐 전쟁 뭐 외교 뭐 파워 여기서 파워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물리적인 파워보다는 뭐 물리적인 파워도 있겠지만 뭐 나라들의 뭐 힘 뭐 이런 걸 역사 뭐 뭐 주권 뭐 이런 거 배워요. 그래서 뭐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1500자로 이제 뭐 국제관계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1, 2학년 내내 9월 학기 시작하면 9월부터 아예 핸드북이 나와요. 그래서 핸드북을 무조건 보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핸드북을 보시면 1학기 때 에세이 주제들, 2학기 때 에세이 주제들을 미리 나눠줘요.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학기마다 5문제 이렇게 주면 그 중에서 한 질문을 고르셔서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시면 되는 그런 형식으로 1, 2학년 때 둘 다 진행이 그렇게 되는 형식이고 1학년 2학기 때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제 외교 쪽을 좀 더 배우고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그 1학년 때 배운 컨셉이 2학기 때 어떻게 이게 어플라이가 되는지를 좀 더 배워가지고 조금 더 실질적인 강의들이 조금 더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뭐 시리아, 뭐 나이지리아, 뭐 영국도 있고 뭐 그렇게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하는 거는 사실 1학년 2학기 때 그리고 그때도 에세이 역시 1500자로 과제를 주시고요. 이제 2학년 1학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많은 뭐 현실주의 뭐 자유주의, 구성주의 이런 게 대표적으로 국제관계학 딱 들으시면 파운데이션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. 사실 이 주의, 뭐 현실주의 컨셉들을.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미 한번 배운 거를 다시 또 뭐 배우고 아니면 그리고 2학년 때는 사실 리딩이 파운데이션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금 더 양도 많고 좀 더 깊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한번 배워보니까.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튜토리얼도 중요하게 많이, 그러니까 튜토리얼이 사실 에세이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될 때도 있어요. 그래서 되게 뭐 저는 그렇게 잘 듣고 있어요. 예, 그래요. 몇 가지 질문만 좀 할게요. 혹시 왜 국제관계학을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? 왜 국제관계학을 선택하셨어요? 저는 우선 어떤 뭐 정치 외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좀 해외에 그냥 큰 틀로 봤을 때 해외에 대한 관심이 그냥 막연히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데 학문 이거 관련 있는 학문을 뭐 학문이 뭐가 있나 이렇게 찾다가 쓰는 학교를 찾게 됐고 이 학교가 또 국제관계학의 랭킹도 높고 잘 가르치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배워보자 했는데 저는 적성에 맞는데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그래. 혹시 그 국제관계학에서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세요? 뭐 나라라든지 사실 네, 나라들도 있고 저는 외교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. 난민 이제 뭐 그런 주제를 다룬 것도 있고 무기도 있고 뭐 심리학을 이용한 뭐 외교 정치 막 이런 것도 있어요.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제가 배우고 싶긴 한데 3, 4학년 때야 선택권이 주어져요. 그래서 1, 2학년 때는 학교에서 배정을 받아요. 그냥 너 이거 들어라 이렇게 옵션이 없어요. 근데 이제 3, 4학년 가서는 정말 많은 이제 1, 2학년 때 봤던 렉처러들이 사실은 3, 4학년 때도 똑같이 가르치시거든요.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3, 4학년 때 가시면 이제 옵션이 주어지고 뭐 내가 무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든지 내가 뭐 외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든지 뭐 내가 뭐 난민 구제 이런 게 관심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환경에 관심 있다 그러면 그거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3, 4학년 때.